도시에서 사라진 소리와 빛이 여기 있습니다. 예쁘고 별같이 반짝반짝해요. 되게 신기해요. 자연은 크게, 사람은 작게, 고니의 비행이 달라 보입니다. 설악산으로 가볼까요? 손톱만한 꽃이 집보다 커 보이는데요. 몸을 낮추고 꽃 한 송이에 거대한 산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설악산은 화강암들의 경연장입니다. 장쾌한 공룡 능선. 수직으로 갈라진 틈에 침식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우뚝 서게 됐죠. 용화장성도 비와 바람의 작품입니다. 바위를 공룡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깎아놓았죠. 설악산은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경관과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병풍을 두른 듯한 저 거대한 바위는 본래 하나의 바위 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차별 침식으로 울퉁불퉁한 여섯 개의 봉우리가 만들어졌죠.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 산 중의 산으로 꼽히는 설악산. 저 바위에 뿌리를 내린 생명들은 어떤 시련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꽃의 시작은 설악의 바위였습니다. 최고의 시간, 바위가 깎여 흙이 되고 흙이 물을 만나 이 모양으로 키워냈죠. 이름부터 설악을 품고 있는 한계령풀. 이 꽃자리는 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고자리잖아요. 아름다운 설악산에 피는 꽃들 뒤로의 산맥 지세를 보면 꽃과 닮아 있어요. 꽃 따로 사람 따로 산 따로인 줄 알았는데 같이 가더라고요.
설악산 한계령의 추위와 햇빛은 아마도 한계령 풀이 가장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털을 잡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 험한 산세에 적응하고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인내의 시간들을 단단하게 견뎌왔다는 뜻이죠. 사냥은 천적을 피해 가파른 절벽을 선택했습니다. 태고의 모습을 지금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립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삶이 가능한 것은 옮겨 다니지 않는 식물 덕이죠. 똥이 거름이 돼 꽃망울 하나가 올라옵니다. 노루귀. 노루귀는 말 그대로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래된 이름에는 그만큼 오랜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산자락에 기대어서 이런 작은 여린 꽃이든 사람이든 산짐승이든 함께 다 이어놓으면 꽃자리와 꽃마루가 한 세상에 이 꽃들이 다 모이면 마루가 되고 산이 되고 맥이 되잖아요. 사실은 꽃자리를 다 연결하면 백두대간이 되는 것이고 멀리 설악산을 뒤로 하고 남으로 향해 볼까요? 태백산맥의 중심 태백산입니다. 산마루엔 천재단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부터 산악 신앙의 모태였죠. 모진 바람의 능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천년 주목은 오늘 눈꽃을 인 채 산마루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이 깎아낸 저 아찔한 절벽을 보십시오. 백두대간을 휘감고 도는 동강입니다. 서리빨이 꽃망울을 때리던 날 털옷으로 무장하고 꽃대를 올리는 작은 꽃이 있습니다. 한 줌의 햇살이 바위를 달구면 꽃은 일제히 고개를 들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지구상 오직 이 절벽에서만 발견되는 꽃. 동네의 어르신이 꽃마중을 나왔습니다. 아, 할머니 참 이쁘게 피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내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네요. 할미꽃은 오늘 가장 젊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수많은 수술의 호의를 받으며 암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부터 이제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노란 꽃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수천 년 동안 물냄새를 맡고 물소리를 듣고 물안개 속에서 이 꽃이 이 자리를 지켜온 꽃이에요. 할아버지가 가파른 절벽 아래서 또 다른 꽃을 기다립니다. 동강 할미꽃의 단짝 동강 고랭이. 얼음에 갇혔지만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데요. 얼음 덩어리 안에 까맣게 보이는 게 있죠. 요거가 동강고랭이 꽃봉오리입니다. 어떻 보면은 그 경칩날 올챙이가 터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보잘것 없지만 이 꽃을 위해 동강 고랭이는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꽃잎이에요. 여기 색깔이 노랗게 보이죠? 자, 보시다시피 뭐 같아요? 할아버지 수염 닮았죠? 아주 점련하신 할아버지의 수염처럼 멋있게 늘어진 게 이제 동강 고랭이고, 옆에 보면은 할머니 동강 할미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침대에서 동거하는 그런 건강한 곳입니다. 척박한 절벽에서 기막힌 인연으로 동강 할미꽃과 동강 고랭이가 만났네요. 꽃자리는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요? 수천만 년 전 물은 석회암 바위를 깎아 강을 만들었고 절벽은 점점 가파라져 갔습니다. 휘날리는 동강 할아버지의 수염 옆에서 강인하게 살아온 한 흔적을 마주합니다. 바위와 한 몸이 된 뿌리. 뿌리의 주인은 돌단풍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틈새로 뿌리가 들어가질 못하고 바위에 붙어서 기생하듯이 바위와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험한 노동을 한 사람들의 손등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물을 찾아가는 뿌리의 여정. 가늘고 연약하지만 끝내 길을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죠. 그리고 이 모습이 가련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백두대간 정맥을 닮은 듯한 또 웅장한 모습도 같이 볼 수 있는. 산맥처럼 이어진 뿌리.
농부는 노동으로 밭 이랑에 산을 만듭니다. 야! 야! 얼마나 몸부림쳤길래 풀의 뿌리가 저리 단단해졌을까요? 산이 울먹울먹하니까 골도 울먹울먹하잖아요. 안 그래요? 산도 울먹울먹하니까 이 밭골도 왔다 갔다 이러는 거고. 지형에 따라서 펜 한 데도 있고 뭐 고개 넘어가듯이 이렇게 지는 데도 있고 지형 놓인 대로 닮아가는 거죠 뭐. 으라라라! 아 힘들고 말고죠 뭐. 야 새끼가 3개월만 있으면은 태어나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이제 색색 소리가 나잖아. 예. 정선읍에야 물레방아는 물살을 안고 도는데 우리 집에 저멍통 구리는 나랑 꾸돌 줄 모르네. 한치 뒷산에 곤돌에 딱죽이 나짐이 만만 같다면 올 같은 흉년에도야 몸살아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지리산은 산세가 완만합니다. 그만큼 많이 깎였고 품은 넓어졌습니다. 능숙한 나무타기, 활발한 움직임. 작은 호랑이로 불리는 담비입니다. 행동권이 넓어 백두대간 생태축에서 최강자로 통하죠. 담비처럼 나무를 타는 김형식 씨. 그는 지리산 벌꾼입니다. 지금 능선을 따라 피어 올라가는 말채나무 꽃에는 벌들이 몰려듭니다. 벌이 꿀을 물고 가는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은 나무에 올라서야만 하죠. 꽃자리에서 벌과 벌꾼이 만납니다. 암술에 꽃가루를 묻히기 위한 꽃의 유혹. 작은 꽃들은 뭉쳐서 한 번에 피는 전략으로 벌을 상대해야 합니다. 꽃은 좋아요. 좋은데 벌이 한 번 몇 발이 없어. 많이 써야 되는데 이 꽃자기 내에는 지금 벌이 안 든 것 같아요. 네 나무 정도 하루에 많이 탈 때는 그리고 뭐 한 일주일까지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돌 찾으려고 저방이 저방이요. 저방으로 지금 막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지리산 길 아닌 길을 그는 수없이 탔습니다. 토종벌 찾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체력과 기술을 요하죠. 말채나무 꽃은 능선을 따라 올라가며 2주 정도 피었다가 집니다. 역광으로 보이는 벌의 움직임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죠. 나무 높이 15m. 거친 숨소리를 내쉬며
그가 다시 삶의 꽃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꽃과 벌이 가장 바쁜 시기. 꽃은 꽃가루와 꿀로 벌과 거래합니다. 지금 벌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이제 막 꽃이 좋으니까 꿀을 먹은 꽃 쭉쭉 저 능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태어나 40년째 토종벌을 찾아다니는 김영식 씨. 호기심 많은 담비가 보이는데요. 나무에서 중심을 잘 잡는 것은 몸이 유연하고 꼬리가 길기 때문입니다. 담비가 지금 저 나무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막 가지를 막 넘나들면서 막 날아다닙니다. 아주 빨라요. 저 어떻게 저 가는 가지를 저렇게 잘 타는지. 나무 잘 타는 거 또 생계를 위해서 나무를 타야 되는 거 이런 것은 담비나 나나 아주 뭐 많이 닮아 있습니다. 벌이 꿀을 물어가는 방향을 쫓아 여기 왔습니다. 이 나무 어딘가에 토종벌의 집이 있을 텐데요. 우와, 저기 들어다니고 있는데. 나무 구멍 속 토종벌의 집.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파트처럼 잘 지어진 방들이 있습니다. 일벌들이 말채나무 꽃에서 물고 온 꿀은 꿀방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벌꾼은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꿀을 수확해 가죠. 여기가 이제 백부대간 자라 지리산 꽃자리인데 내 생계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벌들도 여기 와가지고 꽃자리에서 머물고 가니까는. 백두대간 능선마다 피고 지는 작은 꽃들. 우리가 걸었던 길은 어쩌면 꽃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발 아래 작게 피어나지만 그 꽃길이 이어지면 어느새 설악산 대청봉에 다다르게 되죠. 바람꽃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라고 가장 늦게 피는 대청봉의 바람꽃. 산행을 한 6시간 해야 이 꽃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대청봉의 바람이 여기 있는 나무나 풀이나 다 작습니다. 꽃들이 바닥에 붙어 크고 뿌리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바람꽃. 자신의 키보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이 능선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바위 위에서 피어나는 꽃들. 그 이름에도 바위를 간직한 채 중매쟁이를 기다립니다. 우연히 만난 왕나비. 제주에서 백두산까지 장거리 비행하는 놀라운 날개를 지녔죠. 잣가마귀는 대청봉에 털을 잡았습니다. 강한 부리와 영리함으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열매를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눈 잣나무. 이름처럼 옆으로 누워 자랍니다. 과거 빙하기에 한반도에 자리 잡았고 설악산이 세계 남방 한계선이라고 하네요. 기후 변화로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오직 설악산 정상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공룡 능선엔 눈 잣나무와 같은 운명에 놓인 꽃이 있습니다. 산솜다리. 고산지대 바위 틈새에서 살아가는데 역시 지구상 설악산 공룡 능선에만 존재합니다. 작은 꽃 하나가 품은 설악산의 내력. 그리고 산이 품은 한반도 자연유산. 아무리 험준한 곳이라도 적응한 자는 삶을 이어왔습니다. 사냥의 발걸음을 따라 설악의 야생을 봅니다. 이 높은 산에서 이슬 한 방울도 안개 한 줌도 허투루 흐르는 것은 없습니다. 설악의 바위가 멋들어진 것은 오랜 세월 솟아올랐다가 깎이기를 반복했기 때문이죠. 길이 320m 토왕성 폭포.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물이 흐르는 3단 폭포죠. 바위를 깎은 물줄기가 모이면 계곡이 되고 폭포가 되어 새로운 생명 지도를 만들어갑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반도 물고기들의 무늬와 몸짓. 산에서 시작된 생명의 흐름이 물로 이어지고 물은 꽃을 살려 산과 하늘로 돌아갑니다. 다시 태백산 정상에 섰습니다. 한반도에 등줄기가 겹겹이 보이고 그 산들은 물줄기와 삶의 경계를 만들죠. 태백 검룡소, 한강의 발원지인데요.
석회암 바위에 스며들었던 빗물이 솟아올라 계곡으로 흘러가고. 구불구불한 물길을 달려 동강에 이릅니다. 얼음치는 지금 산란이 임박했습니다. 돌을 하나씩 물어 옮기는데요. 산란터를 다지기 위해서죠. 얼음치에 유전자가 강에 뿌려집니다. 지구상 오직 이 땅에서만 살고 있기에 더 소중한 순간입니다. 산란이 끝나면 어미는 곧바로 돌탑 쌓기에 착수합니다.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천적들이 알을 먹지 못하게 돌로 덮는 것이죠. 어미의 정성으로 쌓은 산란탑. 높이 50cm의 산이 물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청춘의 시간이 떠내려가는 동강. 새로운 손님이 강변에 왔습니다. 노랑 할미새. 노랑 할미새는 강변 바위에 둥지 틀기를 좋아합니다. 예, 지금 또 한 마리가 옵니다. 저 부근에 집이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노랑 할미새는 석회암 절벽에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다섯 개의 알을 낳았고 한 마리가 깨어난 날입니다. 동강 고랭이와 돌단풍이 감싸는 둥지. 동네를 마주하는 암벽 사이에 할미꽃 무덤 옆에 동강 고랭이 숲에 의지해서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사는군요. 할미꽃 진자리에 할미새가 있습니다. 할미새와 할미꽃. 석회암 절벽에서 만나는 기묘한 궁합입니다. 백발이 된 할미꽃. 하얀 솜털을 만들어 씨앗의 비행을 준비합니다. 가볍게 바람에 날아갈 수 있도록.
암벽 틈에서 까치발을 하고 한양으로 떼돈 벌러 간 손자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꽃이 다 지고 이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원래 허리를 굽혔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고추 서서 씨앗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당당하게 고추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굽혔던 허리를 피는 날.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 꽃이든 새든 어미는 새끼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고 때를 기다려 길을 열어줍니다.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가볍게. 거슬러 올라가는 강물은 없습니다. 되돌아오는 청춘도 없겠지요. 그래서 꽃에는 할머니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덕유산 자라 금강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에 반딧불이 서식지가 있습니다. 빛은 짝을 찾는 신호입니다. 하늘에 별과 닮아 있어 지상의 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정열적인 사랑의 불빛.
스스로 빛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생명은 별에서 왔고 우리 옆을 흐릅니다. 반딧불 장자대 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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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딧불 장자대 화초 빛나. 느린 물길에서 만나는 애 반딧불이. 수컷은 빛을 내는 마디가 두 개, 암컷은 하나입니다. 애 반딧불이는 상기슭 습지에 주로 살았습니다. 애벌레 생활은 물속에서 하다가 어른벌레가 되기 위해 땅으로 올라오죠. 축축한 모래를 이용해 번데기 방을 만들고 일주일이 지나면 어른벌레가 됩니다. 빛은 천적에겐 경고입니다. 독이 있으니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신호죠. 되게 열정적이죠. 엄청 열정적이고 되게 조화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에 반딧불이가 좀 사라져가는 느낌은 좀 아쉽죠. 마을의 불빛들과 반딧불의 불빛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덕유산 자락, 300살 나이의 소나무와 열정적인 반딧불이의 하룻밤이 만납니다. 별빛 아래 마을을 밝히는 꽃이 생애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꽃댁을 꽃천지 우주라는 별밭에 꽃바구니 속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꽃바구니 속에. 야, 별과 꽃과 그걸 바라보는 나. 사람. 우리가 별에서 왔고 걸어다니는 꽃이 사람이고. 시인이 그려낸 별과 꽃과 사람의 세상은 하나입니다. 모질지 않은 능선을 지닌 지리산. 오늘 노고단 산마루는 어떤 꽃이 지키고 있을까요? 아, 용담에 계시구나. 가을꽃 용담의 성장은 더딥니다. 천천히 꽃대를 올리고 조심스레 암수를 내보이죠. 이제 이슬이 마르면서 이 햇살 받는 쪽부터 꽃잎을 쫙 열고 있어요. 누굴 기다리는 것 같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 같기도 하고. 청청 가을, 푸르디 푸른 가을 하늘빛을 가장 잘 받아들인 그런 꽃으로 보여. 가을의 청보라.
이야, 하늘은 빛을 내리고 물매하는 하늘을 이렇게 이렇게 두 손으로 받들고 하늘을 받든 물매화. 왕관을 쓴 자태로 무당벌레를 불렀습니다. 이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 작은 물매화인데 꽃은 작아도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암술수술 자세히 보면 왕관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슬까지 촉촉히 묶고 있으니까 왕관의 보석 같은 게 반짝반짝 하는데 이 작은 물매화가 저 강원도 쪽부터 해서 이 지리산의 정령치 노고단에 자라는데요. 백두대간 능선을 달려온 꽃들. 이제 결실의 계절을 향해 갑니다. 설악산 정상부는 일찌감치 겨울 채비에 나섰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만났던 꽃들을 돌아봅니다. 금강산에서 설악산까지 삶이 이어지는 금강초롱. 작은 꽃들도 제각각 산의 높이와 바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발 아래 꽃길을 걸어 꼭대기에 다다른 셈이죠. 몸을 낮추고 투구꽃의 가을을 봅니다. 긴 주둥이를 가지고 힘이 센 뒤형벌이 주요 고객입니다. 꿀이 깊숙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이 산지 숲속에서 이 보랏빛을 밀어올리는 이 힘이야말로 투굴성 병정보다 더 강한 생명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자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안전자리가 꽃자리라 그랬어요. 수처작주. 내가 안전 그곳에서 주인공이 된다. 이 산의 지금의 주인공은 이 투굴꽃입니다. 투굴꽃. 모양도 꽃잎을 펼치는 힘도 강인해 보입니다. 꽃이 앉은 자리 산. 그리고 산이 힘찬 기세로 길러낸 꽃. 꽃 한 송이에 설악의 기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들은 자기가 살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누가 봐주지라도 이 자리를 늘 지켜왔거든요. 수천 년 동안. 강원도의 백두대간에 또 지리산 노고단에 투구꽃이 이 산들을 우리보다 먼저 백두대를 지켜왔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의 생명력을 뿌리고 대를 이어 살았던 공동체 동네의 꽃자리도 자기가 즉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고 한반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누가 봐주지 않아도 산마루엔 늘 꽃이 있었고 그 길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백두대간의 겨울.
꽃의 계절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산은 그 어떤 눈보라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생명의 끈을 이어주죠. 한 송이 한계령풀이 백두대간을 품고 일어서고 있습니다.